오늘의 그만 없다 주방선 안 밥상 너들 앉은 다음이야. 계란 부치기 이지 물은 좀 넣어. 가지나물 감자조림 오이나물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. 남주쪽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겠다. 가지도 건강해도 맛있고요. 그거 떨어봐. 그거 안에 토마토 왜 이렇게 익어졌어? 아이고 조카가 그키큰 조카 있잖아. 아 이거 여기 왔나 보다. 누나 딸이 이제 서울에서 뭐 이렇게 왔대. 그래가지고 여기 여삼촌 집에 복숭아 좋아하시잖아. 갖다 준 거라고. 야 근데 감자조림을 어디 누가 했나? 이걸 어? 이영희 했지요. 아 이영희 했어? 요거는 늙은 오이장이나? 네, 늙은 오이 누가? 자, 이거는 이건 아 마늘쫑, 말총. 이건 가지, 이건 달걀. 오늘 난 거예요, 이거? 오늘 난 거였어요. 이건 내 밥. 아, 자는 뭐 밥이 저렇게, 야, 고봉밥이? 이건 우리 서울 여기 누나 이걸 딸내미가 이렇게 예삼촌 잡수라고 여기 갖다 주고 오늘 도망가고 없네. 자, 이거는 우리 이양님이. 이 양님 저렇게 계란후라이 저거 뭐 저기 참외를 참외 이렇게 참외 이렇게 해가지고 왔고 이거를 일요일이지 오늘 공휴일날이지 그지? 네 일요일날 봉일날 이상하다 공휴일날 비가 장맛비라서 많이 밤새도록 오더라고. 밤새도록 오는데 지금은 이제 소강 상태인데 좀 많이들 먹어. 네. 조금 먹어도 돼. 옥수수 까먹으려나. 옥수수 까먹으려나. 아 옥수수 옥수수 먹으려면 조금 여기 뭐 먹어야지. 부모님 그럼. 내가 옥수수를 한 자루 줬어요. 아 그래서 요거 먹고 이제 따로 요거 까가지고 줄 겁니다. 이번 주 주중부터 따신대요. 주중부터 이번 목요일 주 정도에 옥수수 사 드실 분은 사서 드세요. 제가 오늘 맛보고서 알려드릴게요. 맛있는지. 하고 일주일에 한 사람들은 벌써 막 팔더라고. 이게 아침에 따가지고 저녁에 보내야 되는데 하루 묵으면 그집 감내기가 맛이 없다 맛이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오세요. 아유 먹어. 나는 뭐 나는 그 전심을 먹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. 아침은 물론 안 먹으니까 하루 종일. 야 너들 진짜 그 잊어버린 30년에 나오는 너들 세자매 같다 세자매. 아니 그니까 남매 아니 삼남매 아버지와 딸이 뭐지? 부녀 아세 삼부녀 같다 삼부녀. 저기 아버지지 저 앞에 계시는 분은 저 이마가 저리 훌러덩 했는데 저 아버지지. 아주 저 우리 저 나는 제일 부러운 게 저렇게 그 머리 숱이 없는 사람 진짜 부러워 저 사람. 뽑아드릴게요. 뽑아드릴게요. 세 부녀가 요렇게 지금 밥을 먹고 부녀 아 부녀구나 삼부녀지 두 아니, 사람이지 지금 삼부녀지. 둘이니까는. 아니요 저 지금 부녀가 네가 한번 매울 땅도 네가 이지 그러니까 삼부녀지. 아그 감자조림 맛있게 생겼네. 한번 드셔보세요. 아니 먹어 먹어. 난 종알구 이거 없어 마음이 아파서 못 먹어. 저 매울 땅이 지금 절대 뭐 비슷한 나이 또래라 보겠나? 아버지 아버지. 응? 아름다운 정의의 사자들이네. 자, 오늘은 어영부영 하다가 비 피해서 다니다가 시간이 늦었어요. 늦었고, 이제 수업하는 집에 아직 안 날인데, 도착했구나. 수업하는 날인데 지금 이제 밥을 먹어. 지금 12시 넘었잖아. 1시 반이에요. 1시 반? 네. 사람 잡네, 이거. 아이고.
오늘은 밥 먹자 없어서 가다가 옷을 찢어가 시간 나야 되나. 언니는 다 이양 때문이야. 언니는 이양 때문이야? 응, 늦게 와서. 늦게 와서. 아 근데 그때 오는 차가 있나? 있어요. 그 다음 열차야? 서울에서 8시 출근인가 9시 출발인가? 9시, 10시, 11시. 그렇지. 9시 반, 9시 반 정도. 여기 29분이더라고. 내가 30분인 줄 알았어, 33분. 근데 29분 차더라고, 보니까. 그러면 세상에 거 제 거 같은데요? 이게? 응. 제 거예요. 제 거예요. 찍어놓은 거. 그냥. 하나 내 거고. 응, 아니에요. 여기 적어놓은 거. 하나 내 건데. 이거 이거라고 적어놓은 거. 그런 거. 세상에 거는 양 많은 거예요. 그러니까. 네. 바꿔도 되고. 응, 너무 찍었어. 언니 많이 심해. 이거 안 되니까. 에어컨 좀 켜야 되겠는데요. 음식에서 밥지? 안 먹으면 손생을 에어컨 켜라 말아라. 아니 아들을 만나.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. 그러니까. 문사부 일체가 뭐요? 임금과 하나님과 스승은 동기동처이다. 뭘? 그래서 요거 마저 먹었네. 아예 요거. 이왕 더 먹으면 돼. 이왕이 왜 적었어요? 야들이 아주. 야들이 아주 식춘이네, 식춘이. 식, 먹을 식춘. 무슨 숫자? 벌레춘. 벌레춘이라고, 아. 식춘. 아. 그니까, 밥벌러지다. 이 뜻이구나. 아. 아니죠. 밥벌러지. 벌레가 밥벌러지야. 벌레춘이니까 벌레가 벌러지 아니나? 밥벌게. 개인이라고 해야 돼. 야, 난 자는데 아 뜨끔하더라고 지금 여기 피가 나 이렇게. 네, 왜요? 진이한테 물려. 아이고. 근데 그 이튿날 그래가지고 아 따구라 하고 그냥 이러고 잤어. 자고 그 이튿날 또 있는데 뭐 발꾸락이 따끔한 거요. 발꾸락이 뜨거워. 지나가 어? 어. 약불 때문에. 그래가지고 이건 발꾸락은 이제 살이 두꺼우니까 못 물었어. 어, 못 물고. 아 따끔 이러고 이렇게 그냥 고 있는 잡았어 이제. 아 무서워. 그 약을 덧쳐 다니. 그러니까. 아니 딴 데서 진액을 형 그러고 있다고. 이따가 누들 둘이 그 문을 10분을 나가든 1분을 나가든 문을 닫고 가. 그냥 이 방에서 저 방 갈 전 누들은 그냥 문을 삐딱하기만큼 열어놓고 하는데 꽃대지 오는 거요. 왜 누들은 문을 안 닫고 야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. 문은. 어 머리가 더. 머리가 에이치 내가 오늘 아침에도 문을 얼마만큼 야들 닫고 댕기냐 그러니까 나 앉았어 이미 그때 독을 쓰고 있었죠. 아직 야들 지금 제 좀 붙들으려고 진짜로 했고 아주 근데 사람 자는 사람 내 문을 쾅 닫고 빨리 나라고 아, 먹을 때가 내가 탁탁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왜 지질 끌나 이래 발을 석 그걸 왜 발을 끌어? 그거 취업발이야 억도라 이거 여름이니까 어? 여름이니까 취업발이라 끌어놓고 타도 괜찮지 응 그 밑에는 깨끗해 겨울에는 차가우니까 어 차가우니까 그래서 겨울 안 되니까 어 취업발이요 어 근데 그게 먼저 거는 소리가 안 나는데 그지? 내 안 났어 났지 아예 다 났어 이거는 좀 뭐 약하고
건드리면 죽지 죽으려. 먼저 건 물 소리 안 났어. 그래서 본지가 원래 소리 안 나는 게 원래인데 그지? 그러니까 원래 저거잖아. 야, 저 시가 말이요. 내가 그다지 사랑했던 그대여. 내 한평생에 참아 그지? 그대를 잊을 수 없소이다. 야, 내 차례에 못 올, 그러니까 내 평생에 못 올 거지 그지? 아, 사랑인 줄 알면서도 나 혼자는 꾸준히 생각하리다. 자, 그러면 내내 어여쁘소서. 야, 참 대단한 시네. 참 내가 썼어도 아주 대단한 시네. 아주. 내가 그다지 사랑하던 그다지는 뭔 뜻이에요? 그렇게 애타게. 한국말도 모르나 그렇게. 그다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내가. 그지? 아니, 그나 듣게잖아. 그다지 애타게. 안 좋아해. 그다지. 그게 이제 좋게 말하면 그렇게 하고 안 좋게 말하면 안 좋게도 볼 수 있어. 표현에 따라 틀려. 그렇지. 본인 차례에 못 올려 사랑이 되잖아. 혼자 짝사랑이 되는 거 아니야? 아닌가? 그렇지. 짝사랑이 되는 시 아니야? 그대의 한 평생에 차마 그대를 잊을 수 없소이다. 매울 땅은 잊었어. 절대 안 따로 죽는데. 그래서 이 양한테 내가 한마디 뭘 물어보겠다. 남편이 돌아가시면 네 따로 죽나? 안 죽지. 야야 참나. 담주는? 그래서 안 죽어. 매울 땅 안 죽는데 뭐 따로 죽을 사람이 없어서 안 죽는다. 따로 죽는다는 사람 이상한 거지. 그러니까. 난 송할머니 죽으면 대박 따로 죽어. 꼭 거짓말 걸지. 어? 지금 혹시나 이 영상 볼까봐 내가 미리 선수 쳐놓는 거야. 내가 거짓말이라니. 여기 땅은 따로 죽을 사람이 어때? 누가 먼저 죽을지도 모르는. 어쩌봐라. 송할머니 월통육에서 두 부인들을 앞에서 내가 물어뜯거든 이거를. 아이고 내가 미쳤냐고. 아이고 나는 안 따로 죽는데 둘 다 이래서구만. 이야. 아주 길겁을 하더라. 길겁을 안 따라주고 그냥 그런 데는 그냥 막 헐떡띠 헐떡띠. 이 양도 안 따라죽는다. 그러면은 네가 먼저 죽으면 돼. 걔는 안 따라주지. 그러니까 여비 같은 거 이래 보면 그 따라죽을 정도면 그 남편이 얼마나 잘해줬으면 그래 따라죽었겠냐고. 아니 가문을 생각해서 저 자살을 한 거지, 죽었지. 뭐 그게 뭐 남편이 잘해줄 수 잘해주긴 뭘. 옛날에 뭐 사랑해서 결혼했고. 그러니까. 처음 주말에 술만 먹고 들어오고. 얼굴도 못 보고. 그럼. 아니니까. 그냥 당하는 거죠. 감자 먹어. 이제 소강 상태. 소이 먹어. 소강 상태. 예. 그래야지 살벌하게 파네. 아 여기다 밥 많은 걸 다 먹었나? 맛있게 먹었다. 억지로 먹었네 매울까. 아유 여기 뭐 밥상에 이게 반찬이 한 개도 없네. 다 먹고. 아유 잘 먹었습니다. 이거 자기 넣으라고. 야 여기 보세요. 딱딱 긁어먹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